이거 수육도 있고 오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뭐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음식? 풀떼기. 풀떼기. 아, 몸매 관리의 비결이 풀떼기. 저는 뭐 고기 원래 더 좋아하고요. 네, 고기. 이건 풀은 먹고 살려고 고기하고 연합체로.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음식은 대체로 마음에 드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중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많은데 아, 그래도 오늘 최고, 특별히 최고. 한식으로 좀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되게 멋있으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동심부터 해서. 고기? 그렇죠. 어우. 달짝지근하네요. 마구 드십시오. 맛있어요. 아, 여기가 다 본인 저 여기 이거 직접 담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오. 심지어 이 소스 하나까지도 마트에서 산 게 아니고 직접. 이건 뭐야? 아, 하나씩 드셔보십시오. 이게 보기 좋은 게 맛도 있다고. 그러니까요. 아주. 이게 이제 새싹 채소. 마두 같이 네. 먹어야 되는 거. 그래야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세트인 거 같아요. 역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씩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벌써? 누가 가장 먹방을 잘 알지? 여기 이제 마가 있는데요. 마도 이제 같이 먹는 건데 보니까 따로 먹었어. 자세가 안 돼. 이렇게. 애프터타이저 느낌인데. 맛있다. 따로 먹어드려요. 맛있구나. 신선한 맛이네요. 아까 보쌈을 요거에 싸서 먹으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이게 된장하고 머스타드 소스인데 이것도 만든 거라고. 응, 드셔보세요. 야. 된장인데 살짝 젓갈도 들어가. 와. 일단 수육은 고기가 이 사겹이나 삼겹, 오겹 같은데. 오. 이게 몇 겹이에요? 이건 이제 삼겹, 뭐 사겹인데? 지금 뭐 넣으셨습니까? 아, 그걸 넣으셨어? 이거 하나 넣고. 기본적으로 재료가 맛있어야 무조건 맛있겠지만. 그죠. 아, 이 집은 다 여기서 만든 거니까. 그러니까요. 안심하고 건강식. 예. 네. 맛있죠. 맛있어. 적당히 그랬죠. 네, 적당히. 아니, 욕심쟁이 후후후. 네. 아이고. 친환경 밥상? 네네. 아, 이런 느낌. 짜라란! 자! 와우! 제가 8회 만에 드디어 마법을 부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냥 후딱 바뀌었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오늘의 판이 바뀌었네. 두 번째 2차 코스 되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완전 괜찮... 느낌이 다르죠?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오리나 수육 이런 네. 느낌으로 해서 세팅이 됐는데 이번에는 보리굴비가 나와. 아, 그래서 이 그렇지, 2차가 그렇지. 정말 한식의 느낌. 아까보다 표정이 좀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풀떼기. 고기가 없어지니까 살짝 좀 그러신 것 같긴 한데 또 굴비 오니까. 궁금한 게 와우 이 된장이 네네. 그 집된장. 저 엄청 좋아해요. 우리 사장님, 우리 미모의 사장님이 드디어 등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굴비 아까 드셨는데 1인당 한 마리씩 나오나. 그렇죠. 싸우지 말라고. 그럼요. 싸우시면 또 음식 드시는데 싸우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싹 발라서 주시네요. 저희 밥을 저희가 가마솥 밥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숟가락만 여기 말아서 한 숟가락만으로 이렇게 굴비를 한 조각만 올려서 잡수세요. 근데 굴비가 되게 튼실해요, 살이. 저희가 운동 네. 많이 했는데 굴비가.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보리굴비를 왜 여기다가 먹으라고 그럴까요? 저희가 보통 비린내라든지 이런 냄새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굴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손님들 취향에 맞게끔 냄새를 거의 안 나게 해서 저희가 그냥도 안 나지만 그렇죠. 육차와 함께하면 네 맞아요. 반찬이 이게 이제 굴비 나올 때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여기서 하나 콕 집어서 이게 제일 맛있다. 제일 제가 야망찬 게 김치요. 아 역시 이거. 네 저희가 요거는 제가 작년에 농사 지은 거 드셔보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오 괜찮으세요? 아니 이건 예술입니다.